카시오페아네 향기가 없는 꽃이랄까? 재밌었어. 흑! 필멸자들은 죽음을 쫓을 수밖에 없어. 이왕 여기 온 거 재미 좀 보자고. 영혼의 술래잡기 할 사람? 흑! 가만히 머물러선 안식을 찾을 수 없어. 찾았다! 잡았다! 자기 유머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들 알지 않아? 아예 없어서 모르나? 길이 열렸어. 내 자신을 만나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번엔 뭘 쫓아가 볼까?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영혼들은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정말 지친다고. 같이 달릴까? 사냥감이 있어야 사냥 아니겠어? 베인, 사냥엔 발톱이 필요한 법이야. 영혼세계 바깥 구경도 종종 해야겠는걸. 죽음은 삶으로 가득 차 있어. 서둘러! 모든 영혼은 결국 자신을 망각하게 돼. 하지만 난 항상 그 경계에 있을 거라고. 널 방황하게 두지 않아. 흥! 영혼들은 군말 없이 날 따르는 편이야. 난 술래잡기가 좋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아리예요. 여러분을 저승으로 이끌 길잡이죠. 미련을 버릴 시간. 뱀이잖아! 징그러워! 그만 포기하래도! 길 잃어버리지 마! 이젠 행복하길 바랄게. 티모야, 미안. 넌 숨바꼭질은 나한테 안 돼. 영혼 발사! 우리 귀염둥이 티모, 남들은 왜 다 널 싫어할까? 삶은 꽤 빠르게 움직이지. 나보다는 아니지만.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이면 여우 한 마리가 보일 거야. 그걸 따라가. 계속 질척거리는 영혼은 길을 잃게 될 거야. 난 절대 아니지. 늑대, 양, 나랑 놀자.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조심해. 멀리서 빛이 보여도 절대 따라가지 마.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 헛! 가서 여기저기 좀 둘러봐. 놀아줘서 고마워. 이제 그만 갈 시간이야. 질척대지 마. 사냥 시간이야. 그냥 다음에 할래. 안녕, 귀염둥이 영혼들. 잘 가, 늑대양. 다음에 또 놀자. 꼬리 잡았지롱. 반겨줄 영혼이 하나 늘었네. 나랑 한번 붙어볼래? 그래, 이거야. 이제 영혼 세계에 익숙해지라고. 죽음? 별거 없어. 필멸자들은 죽음이 꾸준하게 자기들을 쫓는다고 생각하지. 사실 죽음이 노리는 건 그게 아닌데. 앞으로 나아가는 일?
어렵지 않아. 술래잡기에 너무 열중했나 봐. 스래쉬, 네 사슬은 허상일 뿐이야. 제대로 놀아볼까? 삶이 뭐가 그렇게 좋아?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 허! 이제 내가 술래네. 저리 가! 하! 에헤? 왜 저렇게들 죽자고 버틸까? 재밌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바로 그거야! 같이 놀자! 꼬리를 9개나 잡으려니 원. 술래잡기 시작! 필멸자라면 선택해야 해. 날 따라오거나 따라오지 않거나. 내가 없인 영혼들이 모두 길을 잃고 말걸? 불안할 거 없어. 계속 같이 있어줄 테니까. 조심하라고, 베인. 사냥꾼인 척하다 진짜 물리는 수가 있어. 감히 어딜? 죽음이 돌고 돈다고? 아니, 찰나에 불과해. 이제 모두 잊어버리기만 하면 돼. 꼭꼭 숨어라. 찾았다. 길을 밝혀주지. 릴리아, 일어나. 어쭈? 너무 일찍 왔네. 원래 누가 죽기 전엔 안 나타나는데. 숲은 끝없이 이어지지. 네가 멈출 때까지 말이야. 릴리아, 이번엔 꼭 안식을 찾기를. 내가 알아서 갈게. 들려? 립은 그 검이 대체 얼마나 널 앗아간 거야? 영혼의 꽃이잖아. 재미있는 필멸자는 좀 만나봤어? 나도 못 만났어. 얍! 그 검을 질질 끌면서는 날 절대 못 잡을걸. 나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 자, 릴리아, 나와서 나랑 놀래? 어머, 꽤 사나운걸. 필멸자들은 도통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매사에 얼마나 진지한지. 삶은 정말 경이로울 거야. 하! 영혼이 부른다! 흥, 방금 건 좀 심했는데? 잘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잊어버려. 살았던 걸 잊을 순 있지. 그런데 죽었다는 걸 잊으면 집착하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쉬어. 저건 나잖아. 여우를 따라오라고. 반가워, 스래쉬. 아직도 영혼수 집중? 이게 훨씬 쉽지? 지나면 별거 아닐 거야. 스래쉬, 네가 끝이라고 해야 끝이라고? 영혼도 잠시 쉴 시간은 있어야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무거운 짐을 지기에 영혼은 너무 가볍지. 영혼은 내가 가는 길을 따르지. 필멸자들, 배우는 건 느려도 쫓아오는 건 빠르다니까. 저승이 훨씬 신날걸? 따라와! 와우! 누구나 결국엔 영혼 세계로 가기 마련인데 우리 상대는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네. 영혼은 가면을 쓰지. 가면을 벗는 건 언제나 자유는 아니지만 영혼 세계는 너무 지루해. 이참에 기분 전환 좀 해볼까? 나를 찾아서 너를 찾아! 귀엽지 뭐야?